법관 임성근 탄핵 소추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판사는 신입니까? 판사는 그동안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법관 탄핵은 명백한 판사 흔들기, 판사 길들이기다. 법관 임성근 탄핵 소추안은 가결 연습을 선포합니다. 현직 법관이 특별한 행위를 대상으로 탄핵소추안을 처음입니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 이제 와서 탄핵이냐라는 이야기는 잘못된 것이죠. 왜 아직도 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판사님, 저희 후배 법관들에게 판결문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라고 지시하셨는데 그거는 판사로서 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2월 4일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 그런 만큼 논란이 무척이나 뜨거운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여당은요, 판사가 헌법을 위반했으니까 탄핵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야당은 이게 거대 여당의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서정문 PD, 임성근 부장판사가 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탄핵소추까지 당했을까? 이게 정말 탄핵소추를 당할 만한 일이었을까? 이게 제일 중요해 보이는데 여야의 정치적 공방에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부분이 좀 묻히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개입해서는 안 되는 재판에 임성근 부장판사가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자세히 보니까 상당히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야, 상하고! 어이 X 야 상하고 이 새끼야! 가투! 가투야 나와! 야 가투! 가투! 가투 다시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즉각 사과하라! 발견을 맞으며 사과를 요구받는 이 사람은 일본 상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이었던 가투 다시였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이 칼럼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7시간 동안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칼럼이었습니다.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한 남성과 만났다는 의혹입니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과 접촉한 사실 있나요? 없습니다. 통화한 사실 있나요? 그 주인공은 비선으로 알려진 정윤회 씨. 이런 풍문에 대해 다룬 조선일보 칼럼이 있었습니다. 가토 전 국장은 이를 인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은 1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선고 공판에 참관했던 한 기자는 당시 재판장의 행동이 이례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들어갔던 재판 중에 굉장히 좀 특이했던 풍경으로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어요. 무죄인지 유죄인지 좀 아리송하게, 근데 그러니까 좀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당신 이렇게 기사 쓰면 안 돼. 당신 이거 잘못한 거야. 무죄를 선고하는데 굉장히 피고인을 꾸짖는. 당사자인 가토 전 지국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私の 弁護側 もですね, 多くの 질문, それから 証拠を 用意しまして, 裁判所に ですね, 真相の 解明を 迫った のではありますけれども, 結果的にですね, 裁判長の 職権 判断 において, この 作業が 打ち切られたと, 非常に 違和感の 残る 裁判長の 判断だったと. 재판의 내막이 드러난 건 약 2년 뒤 청와대가 개입돼 있었습니다.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한 칼럼이 나오고 바로 이틀 만에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섰습니다. 김영환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도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응징해줘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가 원수 모독은 용납될 수 없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약 두 달 만에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로부터 약 일주일 뒤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은 자신의 공관으로
박병대 당시 법원 행정처장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재판의 진행 상황과 처리 방향을 협의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이행되기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임성근 부장판사입니다. 임성근 판사는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이었습니다. 형사수석부장판사는 법원장을 보좌해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일종의 관리자입니다. 재판에 관여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이 지위가 법원에서 높은 지위인가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네, 매우 높은 지위입니다. 그래서 이 수석부장판사가 사실상 법원장급이다 보시면 됩니다. 행정에 관한, 사법부의 행정에 관한 역할만 하셔야 되는데 담당 재판장에게 판결을 이렇게 선고해라, 저렇게 선고해라 관여를 한 거죠. 상급자라는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후배 법관에게 압박을 가한 것이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검찰 수사에 따르면 판결이 선고되기 약 한 달 전 임성근 부장판사는 자신의 사무실로 담당 재판장을 불러 지시했습니다. 무죄라고 단순하게 끝내지 마십시오. 특히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없이 여성 대통령을 희화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으나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법리적으로 부득이 무죄를 선고한다는 취지를 밝혀주십시오. 이러한 지시는 사실 임종헌 당시 법원 행정처 차장이 전화로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전달한 내용이었습니다. 7시간 의혹의 허위성을 밝히고 가토 전 지국장을 훈계해야 한다는 것. 임종헌 당시 법원 행정처 차장이 그 무렵 곽병훈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나눈 대화 내용과도 같습니다.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 무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모욕한 기사를 쓴 일본 기자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하는 것은 대통령과 민정수석에게 나쁜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토 다스야에 대해 매우 엄중한 질책이 필요합니다. 가토 전 지국장을 엄중하게 질책하라는 지시는 법정에서 그대로 실행됐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선고하는 약 3시간 동안 벌을 받듯이 서 있었습니다. 앉아서 선고를 듣게 해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약간 법정에서 보면서도 왜 저렇게까지 단호하게 말씀을 하실까? 보통은 그렇게 이제 선고를 오래 하는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피고인 앉아서 들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도중에 피고인 앉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나중에 그런 게 이 사법농단과 연관이 돼 있다는 걸 알고서는 좀 놀랐죠.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세월호 7시간 진상규명 요구에 찬물을 끼얹기 위해서 그중에 한 기사를 찝어내서 명예훼손으로 기소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위축 효과를 누린 것인데요. 세월호 7시간 의혹 제기는 허위다라고 선언을 하게 만들고 근데 무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질책하게 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정치적인 선전장으로 법정을 만드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임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낭독할 구술본을 사전에 달라고 한 뒤 직접 고쳤다는 겁니다. 세월호 7시간 재판의 선고를 약 한 달 앞두고 임성근 부장판사는 구술본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에 걸쳐 직접 빨간 펜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수정판입니다. 임 부장판사는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취소선을 그었습니다. 삭제하라는 지시입니다. 대통령이 매우 서운해할 것이란 의견을 덧붙여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서운해하실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생략을 하는 게 좋겠다.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를 헤아려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다. 이거를 강조해달라. 이게 이 사건 재판 개입의 본질입니다. 핵심입니다. 임 부장판사는 다음 날 추가할 게 있다며 재수정판을 보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남아있었는데 그것도 삭제한 겁니다. 대신 피해자 개인의 명예훼손은 인정된다는 점을 쓰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개인과 대통령으로 나눠 개인 박근혜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강조하게 한 겁니다. 임 판사가 고친 구술본에 근거해 판결문의 핵심 이유도 달라졌습니다.
아니 그 전혀 재판 절차에 관여하지 않았던 판사가 그 재판의 결과인 판결문을 작성하는데 관여를 해가지고 그 주 이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거 이거는 명백한 사법권 침해예요. 그냥 매우 부적절하죠. 그죠? 법관이 다른 법관의 재판에 개입을 해서 그 재판의 결과를 바꾼다. 이 사람이 어떻게 판사의 자격이 있습니까? 박근혜 전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흘러가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정치적인 브로커 역할을 한 거예요. 헌법은 법관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법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그 누구의 압력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재판장이 임성근 형사수석 부장판사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한 이유는 뭘까? 행정은 법원장이 하지만 네. 수석부장이 거의 내용을 다 채워줘요. 행정 권한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시를 한 거죠. 그 지시가 통한 거고 이동근 부장은 고등부장 승진을 앞두고 있었어요. 분명한 건 뭐냐면 그 임성근의 지시를 이동근 부장이 거절을 했으면 네. 고등부장 승진이 안 되는 건 100%예요. 지시 이행 두 달 뒤 담당 재판장인 이동근 판사는 법관의 꽃이라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습니다. 이동근 부장판사의 입장을 묻기 위해 그가 근무하는 법원에 연락했습니다. 이동근 판사님, 지금 저희 소속으로 알고 계신 거예요? 네네. 퇴직하셨어요. 퇴직이요? 네, 오늘자 퇴직하셨어요. 이동근 부장판사가 사직서를 제출해 2월 9일자로 퇴직했다는 겁니다. 어렵게 연락처를 수소문해 연락해봤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에 직접 개입한 임성근 부장판사에게도 연락해봤습니다. 수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끝내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임성근 부장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제 임성근 부장판사는 탄핵 의결 이후에 일체 언론 접촉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양해해 달라는 것이고요. MBC 취재진은 그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법관들에게 판결문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라고 지시하셨는데 그거는 판사로서 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래서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요. 아, 근데 판사님 저 보시면 네, 그 청와대의 그런 의중을 이제 파악하라고 하셔서 판결문을 수정하라고까지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적절한 행동이었다고 보시는지. 아, 네, 판사님.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가 재판에서 판사들에게 이렇게 예의를 갖추는 이유는 공정한 판결을 내릴 거라는 우리 사회 기본적인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임성근 부장판사는 청와대와 교감하면서 재판 내용을 바꿨습니다. 무엇보다 공정해야 될 재판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 오염된 겁니다. 사실 살면서 재판받을 일이 흔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받게 된다면 그건 평생을 좌우하는 인생이 걸린 아주 중요한 순간일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눈 한번 마주치지 않고 호소 한번 들어보지 않은 제3의 판사가 자신의 재판에 개입해 중요한 내용을 결정하고 심지어 바꿔버린다면 그 같은 판결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임성근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한 또 다른 사건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5년 반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형사수석부장이었던 임성근 판사가 판결문을 고치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미 선고가 끝나고 전산 등록까지 마친 판결문이었습니다. 이 판결문 중에 양형류 이거는 좀 논란이 될 것 같다. 바꾸라고 해요. 그러니까 끝난 판결에 대해서 바꾸라고. 사실은 판결문 선고가 이루어지면은 그 재판부도 판결문 못 바꿔요. 더 이상 그 판결에 대해서 수정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재판에 관여하지 않은 제3자의 어떤 수정 요구로 인해서
판결문이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은 저는 뭐 상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러웠죠. 사건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가 강제 철거됐습니다. 그 자리는 집회 금지 구역이 됐다고 합니다. 대한문 앞에서 쌍차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와 관련된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굉장한 탄압이 있었어요. 박근혜 정부 당시에. 경찰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화단을 만들었어요. 꽃을 심어버렸어. 집회를 못하도록 나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민변 이름으로 집회 신고를 이제 했어요. 그런데 집회를 신고한 좁은 장소에 경찰이 2열로 늘어섰습니다. 노란색의 질서 유지선도 설치됐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리고 집회를 방해하는 듯한 경찰의 방송. 진행을 하겠습니다. 화단으로부터 1.5m 아울러서 장애인 블록까지 조용히 하세요. 했습니다. 집회 방해됐다. 아울러서 현재 여러분께서는 1.5m가 확보가 됐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대한문 주변 경찰 변경 즉각 철수하라. 질서 유지선 밖으로 현수막을 들자 바로 경찰이 불법 집회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피해를 밖에 나와서 불법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이동하시죠. 화단 당겨놓고 노란색 장애인 접자불로 이전까지 집회 신고서에 무죄 명시했습니다. 민변 변호사들은 경찰의 행위가 집회 방해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가서 따져보자고 나섰습니다. 경찰은 공권력 행사가 잘못됐다고 항의하는 변호사를 강제 체포해 연행했다고 합니다. 송영섭 변호사를 포함한 민변 변호사 4명은 경찰에 팔을 잡고 약 20m 끌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1시간 뒤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판결문이 이메일로 전송됐습니다. 그러자 임 부장판사는 담당 재판장에게 논란이 있을 만한 표현들이 있다며 톤을 다운하는 것을 검토해보란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미 선고된 판결문이었지만 임 부장판사가 지적한 부분은 모두 삭제됐습니다. 양형 이유에서 집회의 자유를 지키고자 집회를 개최했다는 부분과 경찰의 직무 집행도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이란 부분을 없앤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것을 판결문에서 드러내 버린 것이죠. 경찰이 잘못됐다는 부분도 좀 다운시키고 약간 무던하게 무색무취하게 그냥 해라. 왜냐하면 논쟁의 소지를 없애는 걸로 가자. 그 당시 경찰관들의 집회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공무 집행이 적법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빼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게 적법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불법하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직무를 집행했다. 그것이 만약에 판결로서 인정이 되면 그 불법적인 직무 집행에 대한 책임 추궁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차단하고자 했던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임성근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받고 지시한 지 1시간 11분 만에 수정된 판결문이 이메일로 전송됐습니다. 임 판사는 재판장에게 잘 정리된 것 같다며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당시 민변 집회에 참석했던 서선영 변호사는 재판 개입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그 사건을 증인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는 거기서 뭐 한 거지? 증언을 하면 이 세 사람 판사가 나의 증언을 보고 내 말의 신빙성에 따라서 판결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전 당연히 그것을 너무나 당연한 사실로 전제를 하고 증언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뭔가 다른 방식으로 작동을 했다. 도대체 이것은 이걸 재판이라고 불러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재판 관여한 사람도 사실 굉장히 모욕적인 거죠. 민변 사건 담당 재판장이었던 최창영 부장판사. 지시를 이행한 뒤 수석 부장판사로 승진했습니다. 최창영 부장판사는 2019년에 변호사로 개업한 상황. 그를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MBC TV 수첩에서 왔는데요.
죄송해요. 지금 안 계세요. 전화라든가 서면 인터뷰 요청에 대해서 뭐라고 하세요? 그냥 의사가 없으시다고 그냥 그러시거든요. 최창영 당시 부장판사는 재판 개입에 대해 조언 정도로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세월호 7시간 재판 담당 이동근 판사도 권유 정도로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당사자인 재판장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저희들은 그 임부장판사의 말이 그냥 선배로서의 조언, 형사수석 부장판사로서의 조언으로 받아들였을 뿐이고 그거를 재판에 대한 간섭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하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법관도 재판할 때 참 어렵죠. 결론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선배 판사들한테 조언을 구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전현직 판사들의 말은 다릅니다. 일단 재판장이 임성근 부장에게 물어본 적이 없어요. 물어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불러서 막 조언을 하는 거죠. 요청하지 않은데 조언하는 걸 참견이라고 하는 것이고 네. 재판에 참견하는 게 재판관이에요. 문제는 그 조언이 없었으면은 바뀌지 않았을 재판 내용이 그 조언 때문에 바뀌었고 그 조언을 한 사람은 그 판사의 인사권자였고 이건 진짜 국민에 대해서 우롱하는 거죠. 임성근 부장판사가 민변 사건의 판결문을 고쳐달라고 한 이유는 뭘까? 당시 청와대의 관심 사안이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도 민변 관련 내용이 언급돼 있습니다. 그 판결문 문구 중에 일부가 공개됐을 때 박근혜 전 청와대 쪽에서 정치적으로 곤란할 수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을 수정을 요구를 한 겁니다. 실정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해 가면서 박근혜 전 청와대의 신기를 경호하려고 했던 행동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대법원이 청와대 심기를 고려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아래 상고법원을 두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상고법원이 생길 경우 장차관급의 고위직이 많이 생깁니다. 2015년 법원 행정처에서 작성된 문건에는 상고법원 도입 결정은 대통령의 몫이라며 청와대 협조가 절대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청와대의 주요 관심사항도 파악해 정리했습니다. 그중에는 상케이 신문 가토 지국장 사건도 있습니다. 또 다른 문건에는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를 열거해 놓았습니다. 과거사 정립 관련 긴급조치 사건 등 두 건, 자유민주주의 수호 관련 원세훈 사건 등 여섯 건, 노동부문 관련 KTX 승무원 사건 등 4건, 교육부문 전교조 시국선언 등 총 18건입니다. 상고법원 설치라든가 이런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재판 거래를 한 거죠. 그래서 사법권은, 그 재판권은 국민의 권리입니다. 국민이 그 권력을 단순히 신탁한 거예요. 믿고서 맡긴 것에 불과한데 그래서 수탁한 권력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법농단 사태는 대법원이 판사들을 사찰한 블랙리스트 의혹에서 시작됐습니다. 판사를 사찰한 정황이 담긴 문건들이 발견됐습니다. 판사들의 정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하고 사법부의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판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사찰을 해서 얻을 목적이 뭐냐면 판사들을 고분고분하게 맞으려고 한 거, 킹시키고 반대 의견을 하지 말게 하고 그래서 고분고분한 판사를 만들려고 하는 일련의 작업들.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졌던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함께 느낍니다. 오늘 저희 대법원장 취임은 그 자체로 사법부의 변화와 개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을 엄정하게 문책할 거란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 행정절차장은 이미 사직한 상황. 비대수첩은 2년 반 전 임종헌 전 법원 행정절차장을 만났습니다. 지금 상고법원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님 그 문건이 나와서 그 문건 도대체 누가 지시한 겁니까? 양해주세요. 왜 도망가시는 거죠?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퇴직해 더 이상 법원 자체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9개월 뒤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 13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결과는 어떨까? 판사 13명 중에서 5명이 징계를 피했습니다. 실제 징계 처분을 받은 판사는 8명뿐. 그조차도 솜방망이 징계에 불과했습니다. 최고 수위의 징계는 정직 6개월.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 사찰을 지시한 판사가 받은 처분입니다. 지시를 받고 재판 거래 및 법관 사찰 문건을 작성한 판사들은 감봉 처분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우리 헌법을 유린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기본적인 근간을 유린한 그런 사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철저하게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고 응징을 해야 되는 그런 그 필요성이 있는데요. 아쉽게도 그동안 이 법관들에 대한 그 처벌이 그렇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법부는 징계를 통해서는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최소한의 징계만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그 비극이고 징계를 통해서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이 문제를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 안 한 거예요. 재판에 개입한 임성근 부장판사는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훈계하는 정도의 가벼운 징계입니다. 대법원은 징계 검토 당시에 두 사건이 3년의 징계 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징계 절차에서 2016년 야구선수 도박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만 다뤘다는 겁니다. 견책은 제일 약한 징계잖아요. 재판 개입은 견책만 받으면 되는 거냐. 그럼 법관들은 시민의 재판을 할 때는 그런 위법한 관행, 위헌적인 관행 이런 거 하나도 안 봐주거든요. 자기네들 법원 내에서 그런 것들은 관행이었다. 그럼 시민들은 그런 사법부에 대해서 재판을 받으려고 할까요? 2018년 11월 19일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열렸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소속 판사 전원은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판사들 스스로 법관에 대한 탄핵을 요구한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 100여 명이 격론을 벌인 끝에 국회에 탄핵 소추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 징계 절차 외에 탄핵 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한다. 탄핵 소추 절차에 촉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전국 법관 대표회의의 중요한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같은 동료 법관의 신상에 해를 끼치는, 인사적으로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결의를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수의 진보 법관의 목소리라고는 절대 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네, 2018년 당시 전국 법관회의에 참여했었고 현재도 내부 분위기를 잘 아는 현직 판사 한 분이 저희 PD숍 앞으로 서면 한 통을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을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임성근 판사의 재판 개입은 재판의 독립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이런 의견을 줬고요. 그리고 현 대법원장에 취임한 후에 위법 행위에 대해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 체제에 동조하는 고위 법관들의 반발이 있었다. 이런 의견을 보내줬습니다. 법원 내부에서 탄핵 얘기가 나온 지 2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가진 국회는 이제서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돌아오는 2월 28일에 임기 만료로 퇴직을 한다는 겁니다. 탄핵조차 없다면 너무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이제 법복을 벗고 종관예우 변호사로 또
꽃길을 걸을 거다. 이거를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냥 전관 변호사로 안 부르고요. 슈퍼 전관 변호사로 부릅니다. 굉장히 고액의 수임료를 받게 되는 것이고 또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남아있는 판사들의 상관으로서 행정을 담당했거나 또는 부장판사로서 배석판사를 지도하는 관계였거나 이런 사제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하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관예우 받을 확률이 높죠.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 파면이 됩니다. 향후 5년 동안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집니다. 퇴직급여도 최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국회는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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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하루가 남았다 하더라도 탄핵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회의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2월 1일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습니다. 총 161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미 의결 정족수를 넘긴 숫자입니다. 그러자 임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와 전직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8명이 탄핵을 반대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두 개의 성명에 모두 참여한 김현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현직 법관이 특별한 행위를 대상으로 탄핵 소추안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변호사장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과연 임성근 부장판사의 행위가 이렇게 중대했느냐? 임성근 부장판사의 그 재판장도 그 아니라고 봐서 무죄를 내는 거고. 그런데 그런 걸 탄핵한 건 잘못된 거죠. 이만큼 잘못인데 이만큼 처벌하겠다는 그런 것이다. 세 건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부장판사.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적용된 죄목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입니다. 직권남용이 성립하기 위해선 직권, 즉 직무와 관련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석부장판사에게는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권한이 없는데 그런 일을 시켰을 때는 처벌할 규정이 없어요. 되게 이상하죠. 법원장이나 수석부장판사가 대놓고 판사 자기 지무실로 불러서 야, 너 그거 유죄 말고 무죄로 해. 너 그거 무죄 말고 유죄로 해. 이렇게 재판 개입을 처벌 못한다니까요. 그냥 형사처벌의 한계라고 보면 돼요. 예, 입법 공백이라고 보면 되고.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내리는 게 아니라 내릴 수밖에 없었죠. 형법에 그것을 처벌하는 법률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법을 유린한 사건은 있었대.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그런 상태가 벌어지는 거죠. 1심 재판부는 임성근 부장판사가 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문구를 판결문에 총 6번 명시했습니다. 이례적인 경우죠. 그것도 연속해서 막히고 있다는 거는 저는 이 행위가 얼마나 헌법적으로 문제되는 거냐라는 것을 이제 재판부에서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탄핵 소추가 1심 판결의 일부 문구만을 근거로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는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이 뜻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를 협박하고 길들이기 하기 위해서 탄핵 제도를 오용하는 것이 아니냐. 당 지도부까지 가세해서 현직 판사 길들이기에 팔을 걷어붙인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반대하는 전현직 판사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죠. 왜냐하면 이 사법농단에 대한 법관 탄핵 얘기는 2017년, 2018년부터 나왔었고 그게 왜 그 법관 찍어누르기인지 모르겠어요. 법관은 뭐 무슨 일을 하든 위헌적인 일을 하든 뭐 재판 독립을 침해를 하든 탄핵 당하지 않고 그냥 무사히 사직을 해야 되는 거
그래야지만 뭐 법관 독립이 지켜지는 건가? 그러면 헌법상 탄핵 절차는 도대체 언제 발동이 되라는 건지, 그러면 법관들은 잘못을 해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현직 경찰이 강도를 하면 구속되잖아요.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해서. 네. 그럼 경찰 지킬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국회의원 내용을 받아서 그 일을 받으면 국회 길들이니까요. 문제는 어떤 행위를 했냐가 중요한 거지. 네. 거기에 맞는 결론이 나온다면 이것이 길들이인지 아니라고 상관이 없죠. 탄핵 소추안 의결을 하루 앞두고 임 부장판사가 폭로를 했습니다. 지난해 5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적 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 대법원장이 부인하자 그의 육성을 공개했습니다. 적과도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나고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표 쓰겠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냐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탄핵 이야기 꺼내지도 못하게 그냥 왜냐면 사표 쓰리 보면 탄핵 이야기 못하잖아요.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았다며 사과했습니다. 야당 일각에서는 김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사법부의 수장이 법관 탄핵이라는 중대 사안을 두고 거짓말을 한 것은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의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면 그 첫 번째 대상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탄핵을 두고 법원 장악이라던 야당은 탄핵 대상이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며 역공을 폈습니다. 법관 임성근 탄핵 소추안은 가결 여부를 선포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과 그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과 임판사에 대한 탄핵은 별도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것이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기준이 되는 겁니까? 아무런 기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 탄핵 결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문제는 임성근 부장판사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의 문제, 그리고 그러한 행동이 우리 헌법적 가치나 법률에 위반되느냐의 문제, 이런 측면에서만 판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이 요건으로 추가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문제를 덮기 위한 프레임인 것이지, 그죠? 거기 현혹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임 부장판사가 혐의를 받고 있는 사항하고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에게 대해서 이렇게 가해지는 비판하고 그 비중이 같습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지난 2월 8일 대법원 앞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 김 대법원장의 출근길에 직접 나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소추안이 가결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법부를 장악하고 판결을 순체하려고 하는 의도로 역사상 유례 없는 불법 탄핵, 부실 탄핵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성근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이 문제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 문제는 사법부에서 재판 중에 있고 일단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 무죄 판결, 인신 판결문에서 더 이상 얘기는 미연정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시오. 원내 판사셨지 않습니까? 판사가 다른 판사의 개입을 했는데 너무 생각하십니까? 환영합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는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재판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국민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는 재판장으로부터 재판을 받고 싶으냐. 그다음에 혹은 그런 지시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판사로 놔둬도 당신은 사법 제도를 믿을 수 있느냐. 이 질문에 저는 어느 누구도 예라고 답변 못할 것 같아요. 이 사건마저 그냥 대략 이렇게 뭉개버리면 아주 나쁜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이제 또 상급 법관이 하급 법관에게 이런 식으로 그런 이른바 조언, 이른바 조언, 조언이라는 이름의 간섭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이로 인한 불이익은 다 국민에게 오는 겁니다.
이게 선례가 돼야 앞으로 젊은 법관들이 상급 법관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탄핵 당하고 싶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법관에 대한 탄핵은 이전에 두 번 시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10년 전에도 신영철 그 사람이 문제지 뭐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 이렇게 해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더니 그 한 사람이 수십 명이 되어서 지금 사법농단이라는 큰 불린 세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저도 사실 신영철이 문제지 법원 전체가 그렇게 썩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넘어갔더니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신영철 전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폐기되고 2년 뒤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판결을 두고 청와대와 거래한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KTX 승무원 사건도 그중 하나입니다. 케이티엑스에서 해고된 승무원들은 복직을 위한 소송에서 1, 2심은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분노한 승무원들은 대법원으로 몰려갔습니다. 아니 왜? 저희 종아리 하나 주겠다는데 왜 그러시냐고요 도대체? 사법부에 대한 극도의 불신과 분노가 유례 없는 대법원 농성 사태까지 나왔습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직후 한 해고 승무원이 세 살 난 딸을 두고 세상을 등졌습니다. 복직의 길은 멀어지고 그동안 받았던 임금과 이자까지 약 1억 원을 돌려줘야 하는 현실을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너무 아깝거든. 너무 아깝거든. 그들의 잘못인 거고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봐요. 사람의 목숨값을 뭘로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해고된 뒤 약 12년 동안 승무원들은 거리에서 꿈 많던 청춘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판결을 뒤집었던 대법관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그러는 걸 보면서 굉장히 무력감도 많이 느끼고 이렇게 끝나버리겠구나. 여전히 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처벌도 안 받고 사법부라는 게 저희 약간 마지막으로 뭔가 우리가 호소할 수 있는 그런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버팀목인데 그거조차도 정의롭지 못하고 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한다면 어디에 가서 살아야 될까요, 정말.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니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탄핵심판 첫 재판은 2월 26일인데 그 이틀 뒤에 임성근 부장판사는 퇴임을 하게 됩니다. 퇴임한 후에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은 임성근 부장판사 외에도 수십 명입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제대로 된 징계나 처벌 없이 법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 판사는 법을 어겨도 되는 법 위의 존재인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답이 필요한 때입니다.